포인트 28 웹 그래픽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 그래픽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D 평면 디자인 과정은 이미지를 구상하는 단계, 툴 선택하는 단계, 색상의 선택과 페인팅 작업의 단계, 수정 보완의 단계, 최종 이미지 표현의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지 구상의 단계는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구상하고 표현 방법과 컴퓨터 기능을 고려해서 디자인 과정을 연구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과정입니다. 툴 선택의 과정은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픽 툴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드로잉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색상 선택 및 페인팅의 작업은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색상을 선택하고 색상 명도 채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 이후에는 페인팅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정 보완의 단계는 작업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표현시키는 단계를 말합니다. 2D 평면 디자인 과정에 이어서 3D 형상 모델링 기술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델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델링은 어떤 오브젝트를 윤곽선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것으로 3차원 좌표계를 사용해서 형상 모양을 표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3차원 모델링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 있는데요. 오브젝트의 골격만을 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으로 표현된 구 모양의 그림이 바로 와이어 프레임 모델입니다. 솔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솔리드 모델은 내부까지 채워진 입체를 이용한 모델링을 말합니다. 서페이스 모델이 있는데요. 이 서페이스 모델은 오브젝트 표면의 모든 면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어서 솔리드 모델보다 좀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정확한 도형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메트릭 모델이 있습니다. 곡면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수학방 정식으로 구축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프랙탈 모델은 단순한 모양에서 출발해서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을 구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연물, 지형, 해양 등 표현하기 힘든 불규칙적인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프랙탈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기 유사성과 반복성인데요. 전체 모양과 비슷한 일부분이 무한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제작됩니다. 다음으로 파티클 모델이 있습니다. 파티클 모델은 구조가 작은 입자의 집단으로 불, 수증기, 먼지, 불꽃, 기포 등의 미세한 부분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3D 형상 디자인에는 렌더링의 과정이 있습니다. 렌더링은 모델링된 오브젝트의 표면을 처리하는 것으로 컴퓨터 그래픽의 그림자나 색채의 변화와 같은 3차원적 질감을 더해서 현실감을 추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렌더링의 과정은 투영, 클리핑, 읍면 처리, 쉐이딩, 매핑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영이란 2차원 평면인 스크린에 3차원 오브젝트를 그리기 위한 작업을 말합니다. 평면 스크린 앞에 놓여진 오브젝트를 바라보고 그 상태를 스크린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클리핑은 평면으로 정의된 일정 공간 밖에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윈도, 즉 화면 디스플레이 상의 영역만 표시할 수 있도록 윈도 바깥에 놓인 그림 또는 도형들을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읍면 처리는 관찰자가 3D 입체를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입체가 다른 도형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거나 그림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쉐이딩은 입체화된 오브젝트에 빛에 의해 생기는 음영을 표현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빛의 비춤이나 반사, 투영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매핑은 오브젝트의 표면 질감과 풍경 등을 처리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렌더링 과정 중에 쉐이딩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이 플랫 쉐이딩, 고로드 쉐이딩, 퐁 쉐이딩이 있습니다.
플랫 쉐이딩은 음영만으로 면 전체를 칠하는 방법으로 가장 단순한 쉐이딩 기법을 말합니다. 원과 같은 입체물에서는 면과 면 사이의 경계에서 급격한 명암차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루드 쉐이딩은 꼭지점에서의 조명을 계산해서 면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색상이 단계적으로 부드럽게 표현되고 플랫 쉐이딩보다 사실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반사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퐁 쉐이딩의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나 반사광을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루드 쉐이딩보다 정확하고 사실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광원과 조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직접 조명은 광원에서 직접 비추어지는 높은 조도의 조명을 말합니다. 확산 조명이란 직접 조명과 달리 직접 비추지 않고 간접적으로 확산되는 조명을 말합니다. 간접 조명은 빛을 천장이나 벽 쪽으로 비추어서 반사광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 조명은 조도가 균일하여 부드러운 빛을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침실이나 병실, 휴식 공간 등에 사용합니다. 반간접 조명은 하향으로도 빛이 비추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 조명의 효율성을 보완해서 그림자를 적게 하는 부드러운 조명입니다. 전반 확산 조명은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의 중간으로 전체의 균일한 조도로 밝게 확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광과 확성광에 있어서 입체감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포인트 28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